와, 어머나, 어쩜 이런 절경이. 화면 보셨죠? 네. 정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신이 빚은 천하절경 장가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5일, 6일 일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장가계는 자주 가시잖아요. 많이 그쵸? 가셨잖아요. 가격 비교 분명히 되실 텐데요. 맞습니다. 진짜 감탄은 가격 보고 하셔야죠. 지금 빨간 글씨로 보이시죠? 명품 코스를 특급 기획가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정의 달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59만 9천 원부터 출발하는 장가계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부모님 효도여행 한번 보내드리자 하시는 분들은 네. 상담 예약 빠르게 남기시면서 꼭 남겨주시면서 저희 이야기 들어보셔야 되는데요. 네. 예약을 남기시잖아요. 그러면 이 예약자 혜택이 쏟아지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만 원 상당의 중국 비자 발급비가 면제가 됩니다. 와우. 우리가 10명 가고 20명 가면 이 비용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요. 면제해 드릴 거고요. 시원하게 발 마사지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면세점, 1만 원권 카드 증정에 또 16명 이상 단체 예약이 되면 그냥 버스가 아니라 리무진 버스에 단독 가이드까지도 행사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약자 혜택으로 이렇게 이렇게 푸짐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럼 네. 이제 여행의 본 코스를 조금 따져봐야 될 텐데요. 그쵸? 이동하시는 이동수단 비행기 타고 가실 거예요. 네. 그냥 비행기가 아니라 대한항공을 타고 가시기 때문에 이것도 마음에 드실 거고 네. 마일리지도 적립을 하실 거고 그쵸? 인천공항 광고에서 보셨던 제2터미널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도 색다르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아무래도 그 이동하는 시간 동안 조금 쉬시는 게 좋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 VIP 리무진 버스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편안하게 모시면서 오전 출발해서 오후 도착하기 때문에 진짜 꽉 찬 일정으로 네. 내가 제대로 보고 왔구나 느끼실 겁니다. 네, 이렇게 대한항공 타고 이동하시고 리무진 버스에서 쉬시면서 네. 이동하시고 여기에다가 진짜로 그 쉬실 수 있는 호텔은 특급 호텔에서 숙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이거 진짜 마음에 드실 거예요. 특급 호텔에서 숙박을 하시면서 조식도 특급으로 드시면서 네. 5대 특식, 우리가 또 산수 관광을 하면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삼겹살 무제한에 불고기에 보쌈 정식, 샤브샤브 한 정식까지 전일정 식사까지도 약속을 드립니다. 아마 누가 가든 네. 진짜 괜찮다,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일단 리무진 버스 타고 이동을 하시고 묵는 네. 숙소를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는데요. 화면에서 느껴지는 이 깨끗함, 안락함, 컨디션 정말 좋은 호텔에서 숙박을 하실 테니까 그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호텔 뷔페를 드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아침마다 정말 든든하게 드실 수 있도록 특급 호텔에서 조식 약속 드릴 거고요. 네. 또 중국에는 산해 진비가 워낙 많잖아요. 맛보는 재미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네, 잘 드셨으면 이제 둘러보셔야 되는데요. 네. 장가계 하이라이트. 여기는 좀 가봐야지 내가 장가계 갔다 왔다고 할 수 있지 않나는 그럼요. 그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천문산, 천문동 케이블카 타고 이동하실 거고요. 네. 백룡 엘리베이터, 천자산 케이블카, 십리와랑은 모노레일 타고 이동을 하실 거고 네. 보봉호 유람선에다가 아니 못 보던 내용이 하나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VIP로 고객님을 편안하게 모시겠다는 저희의 각오가 느껴지실 거예요. 유람산 탈 때까지도 정말 편안한 관광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다 방문하시려면 네. 비용들이 다 들어가는데요. 당연하죠. 이 비용들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화면을 통해서 일단 천문산부터 공개해드리는데 케이블카부터가 대륙의 스케일은 다르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세계에서 최장 길이의 케이블카예요. 7km 이상을 타게 되시는데 네. 진짜 절경, 비경을 내 발 아래 두고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문동 같은 경우에는 하늘로 통하는 문이라는 이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네. 웅장한 규모를 보실 수가 있고요. 세상에다. 예전에 저기로 비행기도 에어쇼하는 에어쇼도 할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의 그 자연의 경관, 웅장한 풍경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천자산에서 이 산을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마음은 정말 천하를 내가 얻었구나 하는 그 마음을 느낄 정도로 네. 많은 분들이 감동하실 거고요. 그럼요. 특히나 오늘 효도 관광 저희가 추천해 드리잖아요. 네. 부모님한테 이 정도는 경험하게 해드려야죠. 네, 백룡 엘리베이터도 탈 겁니다. 이게 335m인데 2분 안에 주파를 해요. 진짜 네. 재밌는 경험, 짜릿한 경험 되실 것 같고요. 네. 저희의 그 포인트는 편안한 관광이기 때문에 케이블카 타죠, 유람선 타죠, 모노레일 네. 타죠. 이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이용해드립니다. 네, 일단은 많이 걷거나 올라가거나 힘들지 않은 장가가 여행을 당연하죠.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심지어 이 보봉호 유람선 타러 갈 때도 어머나 재밌겠다. 그 거리 걷는 것마저도 저희가 네. VIP 리무진으로 모시니까 그 앞까지 네 부모님들 효도여행은 정말 편안하게 저희 SK스토어에서 오늘 상담 예약 남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영화에서 많이 봤던 그 풍경 이 원가게까지 다 두루두루 둘러보실 수가 있으니까
장가계는요, 일단은 중국에서도 네. 장가계를 다녀오지 않았는데 어째 100세 인생을 논할 수가 있겠느냐. 당연하죠.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네. 인생 살면서 한 번 이상은 경험해 봐야 되니까 나는 예전에 장가계 갔다 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다녀오셨나? 네. 이거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이유가 시기가 5월 가정의 달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시기를 저희가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봄 성수기 시즌을 다 가져왔어요. 3월부터 6월이면 뭐 상반기 시즌 다 들고 온 거잖아요. 네. 계획 있으신 분들 지금 상담 예약 남겨보시고요.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 산악회, 동호회, 단체 여행으로 너무 좋고요. 네. 5월 가정의 달 있잖아요. 저희 엄마도 이번에 환갑이신데 네. 어디 가고 싶어요? 엄마 물어봤더니 1초도 망설이지 없고 장가계 네. 외치셨거든요. 효도 관광, 가족 여행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잠깐 쉬실 때 상담 예약 남기시면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 저희 이제 상담 예약 남기시면 예약자 혜택으로 여기 보여드리죠. 중국 비자 발급비를 면제해드리니까 네. 이게 10명이고 20명 단체면은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여러분들 챙겨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비교 한번 다시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타고 왕복하실 거예요. 그쵸? 전일정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숙박을 하실 거고요. 그 안에 VIP 리무진 타고 이동하시니까 네.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당연하죠. 여기에다가 발 마사지. 아우 시원하겠다. 아무래도 이게 또 관광 다니다 보면 네. 피로하거든요. 그 노곤노곤하게 피로를 싹 풀어드리는 발 마사지까지 예약자 혜택으로 저희가 다 담아드리니까 네. 이 시간에 상담 예약 남겨보세요. 지금 당장 결제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는 겁니다. 네, 저희 일단 무료 상담 예약만 남겨주시면 해피콜 드릴 거예요. 네. 그때 날짜 결정하시고 인원수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장가계로 떠나시죠. 오늘은 결제 NO. 상담 예약 오케이. 100% 취소 변경 가능.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아 진짜 59만 9천 원부터 장가계를 네. 다녀오실 수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상담 예약 많이 남기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요 얘기 하나 더 듣고 남기시는 거 어떠실까요? 저희 SK스토어에서 상담 예약을 남기시면 아주 큰 혜택이 따라가거든요. 네, 결제자 혜택이 아니고 예약자 혜택으로 네. 예약만 먼저 남기셨다고 4만 원 상당의 중국 비자를 면제해 드릴 거고요. 이게 웬일이에요? 아니, 우리가 10명 가고 20명 가면 이게 비용이 얼마예요? 아껴 가실 수가 있고 네. 발 마사지까지 내 돈 내고 아니요, 시원하게 공짜로 서비스로 해드립니다. 네, 시원하게 발 마사지 받으면서 장가계를 쫙 둘러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3월, 4월, 5월, 6월 요 기간 중에 일정을 정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때 이제 봄바람 살랑살랑 불고 햇살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은 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런 계절에 저희가 딱 맞춰서 장가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거고요. 네. 특히나 5월 가정의 달에 효도 여행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은 네. 이 시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혜택이 워낙 좋습니다. 조건 비교를 꼭 해보세요. 5월 가정의 달에 들어가 있는데 59만 9천 원부터 시작을 하면서 장가계 갔는데 장가계에서도 특급 호텔 5대 특식에 중국 비자에 발 마사지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네. 사실 비교해 보신다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정확하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 SK스토어에 일단 상담 예약 남겨보시고 오시고 그다음에 비교해 보시고 네. 나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100% 취소까지 다 약속해드리는 그럼요. 시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 예약만 빠르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가계를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네. 5일, 6일 일정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시작하는 이 금액은 일단 예약 남겨두시고 비교 한번 해보시죠. 59만 9천 원부터 성수기 시즌이 포함이 돼 있는데 네. 59만 9천 원부터 시작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시간 상담 예약부터 빠르게 남기시면서 저희 이야기 들어보시면 될 텐데요. 네. 상담 예약을 남기시잖아요. 그럼 이런 특전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아니, 결제자가 아니에요. 예약만 남기셨는데 혜택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네. 약 4만 원 상당의 중국 비자 발급비를 면제해드릴 거예요. 10명, 20명이면 이게 얼만데요? 다녀오신 회식하면 될 것 같고요. 발마사지도 체험으로 제가 넣어드릴 거고 네. 면세점, 카드 1만 원권도 드릴 거면서 가장 중요한 건 장가계는 우리끼리 가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16명이 넘으시면 VIP 리무진에 단독 가이드까지도 약속을 드립니다. 네, 마치 우리 친목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장가계를 계획한 것처럼 네. 그렇게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항공편은 대한항공을 타고 왕복을 하실 테니까 마음에 드실 거고요. 또 장가계에 중국은 땅이 넓다 보니까 그쵸. 이동하시면서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쉬셔야 되는데 VIP 리무진으로 그거마저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네, 정말 편안한 여행이 되시면서 네. 호텔도 장가계에서는 특급 호텔을 약속드릴 거고요. 네. 5대 특식이라고 해서 무제한 삼겹살에 불고기에 샤브샤브 보쌈에 한정식까지도 진짜 잘 먹고 왔다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네, 전 일정 식사까지 다 약속해드리는 시간이니까 네. 가서 내가 어디 가서 뭘 사 먹어야 되나 이걸 어디서 알아봐야 되나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다녀만 오시면 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장가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 랜드마크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천문산 천문동뿐만 아니라 백룡 엘리베이터 타고 그 높이를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천자산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십리화랑은 모노레일 타고 그 장가계에서 너무 멋있어요. 너무 마음에 드실 거예요. 네, 여기에 보봉호에 가서 유람선도 타실 건데요. 중요한 건 힘들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용할 거 다 이용하면서 편안하게 산수 관광 제대로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면 다 입장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입장료들마저도 오늘 금액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장가계 같은 경우에는 설한 씨 얘기대로 한 번 가셨던 분들이 두 번, 세 번. 두 번도 가고 싶어 하시고 세 번도 가고 싶어 하시는 게 이 자연의 절경을 한 번에 마음에 다 담아오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를 가셔도 이만한 만족감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서 진짜 재밌는 풍경이 몇 번째세요? 서로 물어보신대요. 진짜 막 다섯 번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네. 저희 어머니도 환갑이신데 장가계 다녀오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가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네. 절경은 절경인가 봐요. 네, 뭐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5월 가정의 달 네. 어버이날이 며칠이죠? 5월 8일? 5월 8일. 요 날짜 지금에서 우리 부모님에게 네. 효도여행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SK스토어에 결제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소중한 전화번호만 남기시면 돼요. 나중에 궁금한 것들, 뭐 변경하실 것들 다 도와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상담 예약만 남기시면서 저희 이야기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뭐 어느 날짜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좋은 계절이잖아요.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 계절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내가 가야 되는 그 날짜가 있으시면 조금 서둘러서 예약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산악회 동호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총무님들은 이 방송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완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봄 되면 장가계 가야지. 지금 남기시면 되겠고요. 네. 저는 너무 좋았던 게 5월 가정의 달은 사실 가격이 모든 여행 상품이 다 올라가요. 근데 맞아요. 대표가 59만 9천 원으로 5월 달에 가정의 달에도 떠나보실 수 있는 가격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와 진짜 이 상품은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구나. 전 진짜 느꼈어요. 나중에 변경 취소 다 가능하니까 네. 상담 예약 남기시면서 들어주세요. 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대한항공 국적기 타고 왕복하실 거고요. 전 일정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 여기에다가 코스 내에는 VIP 리무진 타고 편안하게 이동을 하실 거고 네. 60분 발마사지. 시원하겠다. 중국 가셨는데 발마사지는 한번 받아보셔야 되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까지 소소하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거기에 심지어 예약자 혜택으로 별표 5만 개. 네, 중국 비자 발급비 면제 1인당 4만 원이니까 우리 모임 회원이 한 20분 되니까는 80만 원이면은 갔다 와서 회식을 한 두 번은 하실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아껴 가실 수 있는 네. 시간입니다. 장가계로 떠나고 싶은 분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에 저희가 딱 맞춰 소개해드리고요. 네. 59만 9천 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품입니다. 원하신다면 네. 지금 빠르게 상담 예약 남겨주시죠.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어제 주고받은 메시지 자꾸만 또 보게 돼. Yeah.
아, 진짜 59만 9천 원부터 장가계를 네. 다녀오실 수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상담 예약 많이 남기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요 얘기 하나 더 듣고 남기시는 거 어떠실까요? 저희 SK스토어에서 상담 예약을 남기시면 아주 큰 혜택이 따라가거든요. 네, 결제자 혜택이 아니고 예약자 혜택으로 네. 예약만 먼저 남기셨다고 4만 원 상당의 중국 비자를 면제해 드릴 거고요. 이게 웬일이에요? 아니, 우리가 10명 가고 20명 가면 인기 비용이 얼마예요? 아껴 가실 수가 있고 네. 발 마사지까지 내 돈 내고 아니요, 시원하게 공짜로 서비스로 해드립니다. 네, 시원하게 발 마사지 받으면서 장가계를 쫙 둘러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3월, 4월, 5월, 6월 요 기간 중에 일정을 정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때 이제 봄바람 사랑 불고 또 햇살이 좋죠.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은 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런 계절에 저희가 딱 맞춰서 장가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거고요. 네. 특히나 5월 가정의 달에 효도 여행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은 네. 이 시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혜택이 워낙 좋습니다. 조건 비교를 꼭 해보세요. 5월 가정의 달에 들어가 있는데 59만 9천 원부터 시작을 하면서 장가계에 갔는데 장가계에서 또 특급 호텔 5대 특식에 중국 비자에 발 마사지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네. 사실 비교해 보신다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정확하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 SK스토어에 일단 상담 예약 남겨보시고 오시고. 그다음에 비교해 보시고 네. 나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100% 취소까지 다 약속해 드리는 그럼요. 시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 예약만 빠르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은 온라인 투어 장가계 완전 일주 5일, 6일 여행 상품 소개 방송으로 SK스토어가 판매하고 실제 여행 주간은 온라인 투어가 담당합니다. 여행 일정 및 내용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참여 및 현지 서비스에 대한 매너팁 지불은 고객님의 자율적인 선택사항으로 미참여 또는 미지불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현지 가이드 및 기사 경비는 1인당 성인 아동 동일 55불, 현지 별도 지불입니다. 모든 일정은 여행사 상담 후 최종 확정되며 방송 후 갑작스러운 유료 할증료 인상 시 인상분은 고객님 부담입니다.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체크포인트 및 해피콜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